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아쉬운 점은 물론 야당에서 여당 쪽이 증인 채택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저희 쪽에서 생각할 때는 차은택 최은실이 과연 무엇인데 이 3주간의 국정감사를 전부 그걸로 도배를 하려 하는지 거기에 대한 비난과 뭐 다 밝혀졌다고 그러지만 설 이외에 나온 것은 아무것도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은택 이라는 자가 그 자기 아까 내리셨네 그 인적 사람들을 뭐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이건 사실 그 특히 예술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항상 그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특히나 좀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더더욱 자 이 분야는 누가 최고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다 이런 일은 이제까지 저는 뭐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웃어요, 그럼 나?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진지하게 들으세요. 아니, 사과하세요.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좀 다르게 느끼셨다면은 그거는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동료 아니 시계 좀 멈춰주세요. 아니 동료 의원이 계속 하는데 저를 보고 그렇게 비웃듯이 웃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자, 위원님들 만약에 그걸 그렇게 느끼셨다면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동료 의원이 앞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왜곡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정환 간사님 또 박경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오늘 좀 회의가 늦어질 것 같아서 점심 약속을 1시쯤 해갖고 좀 늦어갖고 그 말씀 받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로 인해갖고 이 회의가 오늘 내일뿐이 없는데 이것이 또 뭐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치 않고요. 또 저는 그냥 제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유 의원님의 대학교 선배라서 아마 제가 좀 긴장감을 놓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했던 발언은 그것이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동영상을 가서 봤는데요. 이렇게 돌리면서 푸념스럽게 이렇게 했던 얘기가 아닌가. 따라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유 의원님한테 제 그 말은 그런 쪽은 아니었고 유 의원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지금도 불쾌하시다면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우리 유원회 의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저도 이런 논란이 저희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또다시 한성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이곳은 국정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매우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그리고 한성교 의원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문제로 문제 제기를 받으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에 대한 그 모욕만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우리 교문위원 전체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제가 느꼈다면이라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슨 개인 사적인 관계를 내세워서 그렇게 마치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제 개인에게가 아니라 교문이 전체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그 정중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